수용시는 외국인 주민이 6만 명에 가까워 총 인구의 11%를 넘어섰으며 전국에서 네 번째로 외국인 주민이 많은 다문화 도시입니다. 특히 우리 시에는 국가 산단인 시흥 스마트허브가 있어 외국인 근로자가 1만 6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외국 국적 동포, 한국 국적 취득자 순으로 많이 거주하시는데요. 국적별로는 중국 동포가 61.5%로 가장 많고 대부분 정왕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다문화 외국인 주민이 시흥시민으로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두 개의 지원기관을 통해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흥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언어,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단계별 한국어 교육, 독립과정, 취업전문교육 및 소양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다문화 신문을 발행하여 다문화 가정의 한국 생활 적응과 사회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방문 학습지 지원, 언어 발달 지원, 이중 언어 코칭, 진로 탐색 및 자녀 생활 방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 정을 돕기 위한 가정 통신문 번역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내 갈등 해결을 위해 가족 간 소통 프로그램 추진과 공동체 강화를 위한 자조 모임 활동 지원, 서포터즈를 통한 다문화 주민 네트워크 지원 등도 추진 중입니다. 올해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신규 사업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시흥시 외국인 복지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내 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상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직업 능력 개발 훈련, 8개 언어 상담 프로그램 지원과 단기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체험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 사업, 사각지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 입국 청소년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예비 학교를 운영하여 이들의 학업과 진로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외국인 주민 체류 비율이 높은 만큼 향후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시대 대응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1월 7일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로 취임했습니다. 이에 시흥시는 선도적인 다문화정책 비전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다문화정책팀을 신설하고 다문화정책관과 중국, 베트남 출신의 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앞으로 기존 다문화정책을 재점검하고 시흥시 다문화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지속하여 외국인 다문화 주민의 권익 증진은 물론 기존 주민과 다문화 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방글라데시 출신 등 8개국 10명을 다문화 외국인 주민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여 정기회의, 포럼, 워크숍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흥시 특색사업 발굴과 세부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케 하여 다문화 외국인 주민의 의견이 담긴 정책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문화 사회 시흥을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사회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문화 외국인 주민이 시흥 시민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